인간과 하느님의 예, 피아트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책의 50쪽입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러시아 유명한 신학자죠. 에브도키모프, 파벌 에브도키모프, 그러니까 바오로 에브도키모프입니다. 이분 대단한 영성가인데요, 신학자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동정녀에 의해 탄생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은 성령과 다시 말하면 신앙과 성령에 따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역시 두 번째로 태어나는 탄생의 신비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마리아께서 지금 루카복음 1장 38절처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피아트죠, 피아트. 라틴 말로 volontas tua, fiat volontas tua, fiat volontas tua. 자동차 중에서 이태리 자동차 차종 중에 피아트가 있죠. 피아트 지금도 유명하고. 그런데 그 피아트라는 뜻은 예라는 뜻이죠. 피아트 볼룬타스 투아, 볼룬타스 투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이제 피아트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당신 뜻이라며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는데, 이것처럼 성령과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우리 신앙 안에 또 성령에 의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바로 말씀을 품고 있으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또 태어나는 두 번째 탄생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니코데모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니코데모에게 전달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7절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니코데모는. 그러니까 니코데모 뭐라 그랬어요? 다시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고 반문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두 번째 탄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에브도키모프는 두 번째 탄생. 마리아가 신앙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두 번째 우리도 바로 그 말씀을 품고 성령과 신앙에 의해서 나도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이 말뜻을 교부들은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이해 못했던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뜻을 교부들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잔치하죠? 생일 매년 갱신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품고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것처럼 바로 요한복음 3장 7절처럼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두 번째 탄생.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 의해서 이루어지소서 하는 것. 피아트.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순명. 이 피아트 이루어지소서라는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이 우주론적인 구원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 요한 금구에 의하면, 바로 성 요한 금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교의 뿌리축이 바로 성모형보다. 네. 오토바이 소리가 막 진하게 났네요. 그리스도교 뿌리축이 성모영보인데, 이 성모영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론의 근거를 두고 그 마리안으로부터
구원 경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떠오르고, 그런 점에서 마리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론의 유기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 마리아론은 그리스도론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창조주의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피앗, 하느님이 인간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과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창조고요. 그 피앗, 창조주의 인간에 대한 사랑, 피앗의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창조주는 피앗,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우리에게 대한 피앗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은 사랑이고, 우리가 하느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과 믿음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이 피아트 볼로다스트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우리도 일상생활 안에서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사랑이죠. 내가 말씀에 동의하는 거, 이루어지게 하는 피아트 믿음, 사랑과 믿음이 서로 함께 만나는 주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